당시 월요일장 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여유롭게 일어날까 하시는 생각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 마켓 시그널 뉴욕증시 외에서도 꼭 챙겨보셔야 할 이슈들로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오전 8시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잠시 쉬어가지만 뭐 PC라던가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또 GDP까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꼼꼼하게 체크해볼 부분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뉴욕 증시 월요일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고 지나갑니다. 선물 시장은 다만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강달러가 주춤했다라는 점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이 휴장하면서 거래량은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점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 0.32% 강세였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44% 오름세, 프랑스의 깨끗 지수도 0.46% 강세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렇게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던 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우호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발언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2%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6월이면 통화정책을 완화하며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때이다라고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ECB, 유럽중앙은행이 6월에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내용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날 다시 한번 정책위원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유럽중앙은행 ECB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큰 변수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장 제약적인 수단을 제거해도 될 만한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제약적이라는 것은 높은 고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나타낸 발언으로서 시장의 우호적인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ECB 위원들인데요. 여기에 두 번 연속 인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와서 시장이 특히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프랑스와 빌로이드 갈하우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 발언도 함께 보시죠. 유럽중앙은행 ECB는 6월과 7월에 연달아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아야 한다. 확정적으로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좀 더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들어가니까 지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죠. 다만 이 중앙은행은 6월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2024년에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면서 조금은 반대되는 의견 이날 동시에 나오기도 했고요. 유럽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추가 인하에 대한 선 반영분은 되돌려질 수 있다라면서 너무 성급하게 시장 상승에 기대를 걸지 말아라. 추가 인하, 그러니까 6월에 이어서 7월에까지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증시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성급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코멘트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6월에 대해서만큼은 금리 인하가 가능성을 매우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유럽인데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미국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도 조금씩은 늦추고 있습니다. 이날 페드워치를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코앞으로 다가온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동결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99.1%입니다.
5.5%로 거의 시장은 확실시 여기고 있습니다. 7월 FOMC에서도 88.9%의 가능성으로 금리가 계속 동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몇 달 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9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이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컸는데요. 다시 50.2%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그 시점 조금 더 미뤄서 11월로 첫 인하 시점을 보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 50%를 넘지는 않습니다. 46.2%의 가능성으로 시장은 이때 11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까지 봤을 때는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점도표는 금리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매우 중요해진 건데요. 곧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랙아웃 기간 전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제가 이 연준 인사들의 이름에 빨간색 또는 파랑색을 표시를 했는데요.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다면 매파 성향이 강한 그런 위원들이 되겠고요. 파랑색의 경우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기준 28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가 발언을 각각 하게 됩니다. 매파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리사 쿡 연준 이사도 이날 같이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지금 미국의 경기 동향을 알 수 있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현지 시간 30일에는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이미 속보치가 나오긴 했지만 수정치에서 혹시 변화가 있진 않은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연준 계속해서 고용시장, 노동시장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통해서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다시 뉴욕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하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이날 연설에 나섭니다. 둘 다 매파적인 성향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날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플레 지표,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및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보합권을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둔화폭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폭의 둔화세라던가 보합세만 나와도 시장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월요일장 휴장을 맞아서 유럽 증시 그리고 관련된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금융시장은 휴장을 했지만 상품시장 열려 있습니다. 국제 유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6월 2일 열릴 OPEC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서 국제 유가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WTI가 배럴당 78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국제 금값도 한번 보실까요? 국제 금값 0.77% 강세였습니다. 이번 주 인플레이션 추이를 알려줄 지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줄의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